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바로 좀 보시죠. 네. 예. 제가 늦어갖고. 어머니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여기 이 정도 앉으시고. 네. 네. 전 보신 날 끝나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생년월일 좀 보실 건데 불러주세요. 56년 6월 8일이에요. 음력으로 원숭이 띠. 네.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정 라인 비슷하죠. 정. 그리고 누구 놓고 보실 거예요? 저에 관한 이제 주변 뭐 아들하고 또 제가 아드님 네. 생년월일이죠. 76년 양력으로 5월 1일이에요. 양력으로? 5월 1일. 음력 몰라요? 몰라요. 성이? 남씨요. 아들이 결혼했어요? 예, 결혼해서 손주도 있어요. 와이프가 저기 며느리가 몇 살이에요? 며느리는 지금 걔보다 4살 어리니까는 76년생이면 80년생이네요. 네. 생일? 생일이 걔가 5월 16일이에요, 양력으로. 성씨가 얘는 뭐예요? 걔는 김. 손주가 몇 살이죠? 손주는 지금 5살이에요. 5살인데 동짓날 태어났는데 괜찮은가 모르겠네. 동짓날 태어났는데 5살이니까 걔가 MMI 5살이거든요. 엄마가 아들이 있고 또 딸이 있어요? 네, 딸도 있어요. 딸 몇 살이에요? 딸은 88년생이에요. 용띠? 네, 용띠요. 아까 아들이 몇월 며칠이라 그러셨지? 5월 1일 양력으로. 아니 76년. 네. 5월 1일? 네. 이 아들이 사업해요? 뭐 네, 사업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 못할 텐데. 사업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아까 5월 16일이요 양력으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생일이 똑같네? 아, 음력으로요? 응. 아들이 5월 1일 맞죠? 네, 5월 1일 양력으로. 똑같네? 아, 진짜요? 응. 생일이 며칠이에요, 음력으로 그럼? 4월 3일이요. 4월 3일. 4월 3일. 며느리도 4월 3일, 아들도 4월 3일이요? 5월 16일이래. 예, 예, 며느리는. 네. 똑같아. 4월 3일이네. 손주는? 손주는 지금 5살인데, 걔가 5만 나이니까는 4살이거든요. 지금이 2018년이니까 2015년. 14년. 15, 16, 17, 18. 생일이. 생일이 12월 동짓날이에요. 양력으로 12월 22일이지 그러니까 적어놨는데
약간 저기 남씨죠? 네, 남씨. 딸이? 딸은 남주현 88년생 4월 26일 양력으로. 요새는 다 양력으로 해가지고. 4월 26일이야. 엄마 우리 문 좀 닫을게. 사진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 아들 아빠? 네. 언제? 6년 됐지만 지금 혼자 네. 계시겠네. 네. 그게 나와요? 영정 사진 있는 게? 영정 사진이 보여서 네. 사고로 갑자기 사고로요. 근데 이 아들이 네. 누구 말도 안 듣겠어. 전혀 안 들어요. 어, 아들이 너무 고집이 세. 독단적이야. 네, 독단적이에요. 며느리도 고집이 세. 근데 며느리가 잘 들어왔어. 네. 어? 네. 이 아들이 있잖아요. 한 발은 바깥에다 빼놓고 네. 한 발은 안으로 들여놓고 살아야 돼. 아들이... 말하자면은 얘가 한 발 바깥으로 빼놓고 들여놓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가정을 두고도 바깥에 여자를 두고 친구처럼 만나고 어? 이 가정이 꽤 며느리가 잘 돌아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며느리가 멘탈이 강해요. 어? 마음은 여려. 지금도 내가 볼 때는 뭐가 가슴으로 얘가 이 며느리가 많이 울어야 돼. 어? 이 남편 때문에 소발이 많이 해야 돼. 엄마. 며느리한테 잘하셔야 되겠어. 아니 안 그래도요 아들이 지금 조금 밖에서 이제 여자를 봤는데 얘가 40이 넘었는데 20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바깥에서 여자를 본 게 네. 엊그저께 본 게 아닌데 어? 조금 됐을 텐데 얘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얘가 우리 며느리한테 이제 바깥에서 본 여자애가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자기네들의 그 사생활을 다 얘기해가지고 며느리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했지.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 안 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내 자식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랑 끝난다 해갖고 둘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상담 둘이서 이제 디스커션을 해서 이제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간간히 이제 며느리가 어머니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여자도 독종이야. 그 여자가 바깥에서 이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독종이 독종. 그래갖고 이제 이게 들키고 이러면은 조금 자중을 하고 어? 마음에 미안함이 있어야 되고 이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근데 이 아들도 뻔뻔스러워. 맞아. 근데 이게 들킨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발설을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그 미절고절 다 얘기를 한 거야. 지들도 일이 있었던 거 뭐 아들이 사업 얘기도 했을 거고 뭐 금전 얘기도 했을 거고 뭐 며느리랑 사이가 어떻다는 얘기도 했을 거고 처가집이 어떻다는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며느리한테 전화해갖고 다 한 거예요. 며느리가 그래서 이렇게 울분이 많구나. 울고 난리예요 지금. 울분은 많은데 가정을 버릴 생각은 없어. 버릴 생각은 없대요. 없고 그냥 자기가 참고 살겠다 이 수준 해요.
그런데 향후에 4, 5년 어? 지금 이 여자 문제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 어? 지나가고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끝나 어? 이 아드님하고 바깥에 있는 여자분이 지금 뭐 이렇게 일이 터졌더라도 어? 근데 4, 5년 안쪽으로 앞으로 4, 5년 안쪽으로 부부가 조금 또 이별 수가 있어 이 부부에 그래서 한 번 또 고비를 겪고 지나가야 돼 아들이 마음은 착한데 한량의 기질이 있어서 어떻게 예, 결혼을 이제 늦게 했는데요 여성 탄력증이 좀 네. 있었어 여자가 많이 따러 아들이 도화살이 있어 어? 그러다 보니까 끼도 많고 어? 또 밖에 나가면 호감형이에요 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들이 잘난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면 호감형이니까 여자가 자꾸 따르기도 하고 어? 자기가 또 여자를 좋아해 아들이 엄마 아들이 이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며느리를 잘 얻었는데 엄마가 이 며느리가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어 어? 사실은 남편으로 이렇게 가정으로 보면은 남편이 잘해 어? 가정적으로는 남편이 이 가정에 뭐 누가 되는 어떤 뭐 돈을 못 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잖아 아들이 어? 가정적으로는 잘하는데 한 발 바깥에 빼놓고 들이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풍파가 조금 4, 5년 어? 이 사람이 내년에 44이잖아 어? 44세 사업을 하면 사업에도 조금 고비가 있어야 되고 어? 관세청, 국세청, 세무조사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금전으로 한번 크게 풍파를 겪고 넘어가야 돼 어? 그리고 가정으로 보면 이 사람이 또 망신수가 들어와 어? 지금 이 여자하고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또 이 사람이 망신수가 아들내미가 또 들어와 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 지금 애엄마가 며느리가 참고 지금까지는 지나왔지만 어? 앞으로 4, 5년 안쪽으로 부부의 이 부분은 사실상은 가정적으로는 남들이 보여지는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은 뭐 먹고 쓰는 건 풍족하게 쓸지 몰라도 이 며느리 가슴에도 멍이 들었고 이 아들은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이기적이야 그리고 계산이 많아요 아들이 이게 꼼꼼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사업도 부풀리고 뭐 이런 거는 잘해 잘하는데 가정으로는 이 사람이 이 사람 마음을 몰라주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해서 지나가지만 4, 5년 안쪽으로 아들이 잘못하면 부부가 이별수가 나오니까 엄마가 며느리를 잘 끼고 놀아야 돼 근데 저는 이제 며느리한테 잘 해주려고 노력은 하죠 또 얘가 나한테 의지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하죠 다른 건 몰라도 오빠가 여자가 생겼다 여자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저하고 의논을 해요 그럼 뭐 제가 다독여주고 아들을 야단치고 이러기는 하지만 아들 야단친 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며느리도 아들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니까는 이제 저는 말을 안 하는데 며느리 편에 서서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 여자가 자꾸 저렇게 그런 뉘앙스를 핸드폰 위에 자꾸 올리니까 얘는 이제 황당하고 자꾸 이제 상처가 깊고 골물대로 지금 골마 있는 상태죠 근데 사실 그 여자 때문에 아들도 스트레스 받아 집에 와서는 전혀 내색을 안 해요 지네들끼리 문제는 제가 뭐 24시간 붙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이 여자 때문에 아들도 스트레스가 받아 내가 볼 때는 올해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바깥에 이런 거는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는데 내년에는 사업으로 이 금전의 손재가 크게 나와 이런 거를 잘 살펴야 되고 4,4년 해운년에 우리 아드님이 건강도 조금 안 좋고 가정 불안 사업을 하면 사업의 어떤 금전의 손재수 또 뭐 이렇게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야 돼 그리고 이 며느리는 엄마가 끼고 도는 수밖에 누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얘 이 아들내미 사주가 워낙 그래 안 좋죠 워낙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잘나다 보니까 남자가 잘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이렇게 바깥에 한 발 들여놓고 한 발 바깥에 빼놓고 안으로 한 발 들여놓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예요. 그럼 저는 자꾸 아들한테 잔소리를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아들이 잔소리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어? 그냥 집안이 법이고 뜻이고 다 지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 냅둬. 이 말하면 끝이야. 너 누가 잔소리 하는 것도 못 듣고 또 지가 잘못했는데 또 여기서 미안하다고 한 번 딱 해놓고 여기서 또 잔소리 하는 소리도 또 아들도 못 들어요. 그게 나오는가 보죠. 쫓기겠시네 완전. 여기가 그런 소리를 자체를 아예 못 들어. 안 들을 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속받아서 아들이 못 살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고 뭐 와이프고 자식이고 다 지가 알아서 돌보기는 해. 그런데 누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소리도 못 듣고 어? 뭐 긴 거 아니라고도 못하고 그런 성격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잔소리하고 구속받고 간섭하고 이런 거를 못 견뎌. 절대 싫어하죠. 네. 그 여자 지나가도 네. 아들이 또 여자가 또 있어. 끊임없이 있어요? 그거 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막아. 사주가 도화살이 있는데 사주에 끼가 많아. 바쁘면서도 근데 아들이 되게 바쁘거든? 어? 정신 없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러고 어? 자기 일도 또 똑 떨어지게 해. 어? 자기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똑 떨어지게 모든 걸 해내. 어?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또 그러니까 또 끼가 또 있는 거야. 뭐 그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야 돼요? 어, 선인간 만인간을 스치고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어? 이 아들이 어떻게 밖에 나가면 남자만 만나?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다행히 어? 와이프를 잘 얻었어. 그리고 이 남자가 아들이 여자복이 있어. 밖에 나가서 오다가다 만나도 다 좋다 그러고 다 따르고 다 챙겨주고 어? 이런 여자 그게 여자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돈 쓰고 뭐 다 하는 거지. 이거 나가서 근데 여자복이 있어. 그러니까 붙어도 어? 그지 같은 것들 붙는 것보다는 나 챙겨주는 사람 붙는 게 낫지 뭘 그래. 속상해가지고 며느리가 많이 속상하겠네. 아 저도 속상하죠. 엄마도. 근데 며느리가 아직까지는 근데 저기 손주가 복덩이야. 아, 집안에 어 손주가 복덩인데 손주가 조금 다섯 살이잖아. 어 다섯 살인데 엄마 어디 다니는데 없어? 엄마가 이거 통역사 엄마가 아 저가요? 어 저가 뭐 조금씩 일은 하죠. 어 엄마가 어디 다니는 데 없냐고 종교. 종교는 어? 불교죠. 이 애기를 갖다가 이름을 파르세요. 이름을요? 얘가 동지딸하고 초하루생이라서 어 이 애기가 복덩이긴 한데 명이 조금 짧아. 타고난 사주의 명이 짧으니까 그 명땜을 자꾸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얘 이름을 놓고 방생도 많이 해야 되고 불공주를 얘는 공주를 끊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어 손주니까 할머니가 이런 데다가 우리 같은 집에다가 어 칠성님 전에다 공을 많이 빌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높이 되는 자손이거든. 어 머리도 똑똑하고 나란 녹을 먹고 어 이 국갓밥을 먹어야 되는 자손이에요. 어 근데 아빠보다 더하면 더해지 덜하지가 않아 사주에. 어 얘도 고집이 만만치가 않아.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다섯 살이지만 우리가 이제 애기들은 잘 들여다보진 않는데 어찌됐든 얘는 많이 공을 들여줘야 되는 빌어서 낳아야 되는 자손이기 때문에 칠성님 안전에다가 꼭 이름을 팔아서 올리고 조금 불공을 한 17살, 20살 될 때까지 조금 들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자손이 어찌됐든 이 자손이 이 집에는 복덩이야. 어? 근데 자기 개인의 손주 사주에 조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공을 많이 들여줘야 돼.